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씹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예.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제가 두 사람 얼굴을 내밀었는데 그 아까 왜 그 원숭이랑 사람하고 다른 그림 그린 거 있었잖아요. 예. 그 저널 그 학술지를 쓰신 분은 필립 리버만이라는 분이세요. 예. 브라운 대학교 있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아들이 저 다니엘 리버만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에요. 이번은 하버드 대학에 있는 고유리학자예요. 네. 왼쪽에 있는 분은 치과의사인데 스위스 분이시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글쎄요. 저 하버드가 좀 센 것 같아요. 이분은 스위스의 킬리리드스라는 분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 새끼쥐 태어나면 같은 영양과 같은 열량을 가진 음식을 하나한테는 죽처럼 먹이고 예. 하나는 좀 딱딱한 음식으로 먹이고 요 리버맨 교수는 좀 형편이 되니까 돼지 또 뭐 바위 너구리라서 이 사람이랑 비슷하게 머리가 위쪽에 있고 턱이 아래에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과 질긴 음식을 나눠서 먹였어요. 예. 그랬더니 턱 발육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턱 발육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 두 대 전체, 두개골 전체의 발육들도 달라지더라. 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몸이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근육을 얼마 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40대 이후에 얼굴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도 그런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소아치과를 했으니까 예. 태어나서 천일이 중요하다. 천일? 예, 천일 동안.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코르스미션 습관 확실하게 들이고 좀 음식도 좀 거칠게 먹고 씹는 훈련이 잘 돼요. 아이들 입을 막아야 돼요. 그럼 너 숨 쉬지 마 입으로. 거칠고 먹는 것도 중요해요? 네, 이제 그 얘기도 마저 드릴게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선사시대 사람들 턱이에요. 예. 보면 사랑니가 큰 어금니 세 번째거든요. 예. 다 잘 나 있죠. 한쪽 예. 빠져 있는 게 보입니다만 충치도 없고 턱이 넓적하죠. 왜 저 나이에 죽었을까? 그때는 대체로 건강하다 죽긴. 그렇기도 하고 보통 40대 정도까지 살았던 걸로 보죠. 아, 예. 그래요. 저희들이 사실 그 잉여를 살고 있긴 한데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긴 해요. 뭐 할머니 이론도 있고 할머니가 오래 살아서 손주 돌봐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할아버지 역할이 없었다가 최근에 뭐 인류학 쪽에서 나온 게 할아버지가 새벽잠이 없어서 일찍 깨서 망을 봤다 역할론이 있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충치도 별로 없고 저렇게 치열들이 가지런했어요. 예. 다음 사진 보면 치열이 참 고르네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넓어요. 저게 뭡니까? 악궁이 넓어요. 저 파란색으로 표시한 화살표 저 거리가 5cm가 넘어요. 이게 넓다는 거예요? 이게 예. 턱이 넓은 거죠. 턱이 넓은 거예요? 예. 이게.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넓으니까 저 빨갛게 표시한 것이 후비공이에요. 뒷콧구멍. 네. 콧구멍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서 뒤에 콧구멍이 있죠. 그것도 넓어요? 넓어요. 아, 숨이 잘 들어와. 예.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 옆으로 숨 쉬어보시면 전혀 달라지죠. 그러네요. 그러네. 네. 숨 되게 잘 쉬시네. 네. 조금만 넓어져도 여기 숨 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넓었기 때문에 훨씬 숨 쉬기가 편했던 거예요. 이거 엄청 편한데 이거. 편하지. 네. 편하죠. 네. 우리가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저게 못 자라는 거예요. 넓어지질 않고. 아, 그래요? 턱 근육이 발달돼야 이게 넓어지고. 예. 아. 써야 돼. 또 간단하고 써야 돼. 많이 써줘야 이게 넓어지고 넓어져줘야 코로 숨 쉬는 게 쉽고. 코로 숨 쉬어야 또 잘 씹고 이게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씹는 거를 좀 잘 배워서 해야 된다. 그러면 씹음 껌 같은 거 씹으면 껌을 씹으면서 코로 숨 쉴까요? 입이 네. 계속 벌려지는데? 아니요. 입을 다물고 씹어야죠. 아, 입을 다물고. 아, 그렇구나. 물론 뭐 벌리고 씹는다고 해도 입으로 숨 쉬어지진 않습니다. 아, 입을 때. 네. 네, 그래서 코로 숨 쉬게 되어 있어요. 네.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예.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예. 이 사진은 중세 때 사진이에요. 이때도 1300년 때 건데요. 저 때도 잘 나 있죠.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출토되는 유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거의 후반기까지도 충치가 뭐 5%나 내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사랑니 때문에 심하게 고생했다라는 분들이 예, 많지 예. 않아요. 조선왕조실록을 봐도. 그런데
만일 지금처럼 사랑니가 많이 묻혀서 그렇게 속썩였다고 하면 항생제도 없고 치과에서도 없던 시절에 굉장히 많이 예. 예, 고통을 겪거나 돌아가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많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입 안이 좀 넓었다는 뜻이네요. 평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니라는 건 이게 좁아서 그렇지. 나올 때가 없어서. 나올 때가 됐는데 네. 턱이 안 자라져 있는 거예요. 아. 나 나갈 방이 있어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데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 앞에서 들이받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사랑니 제대로 나는 친구들이 10%도 안 돼요. 다 삐뚤게 나와요? 예. 심지어는 사랑니 앞에 있는 이들조차도 자꾸 틀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너무 딱딱함을 안 씻고 밝다를 예. 안 해서 그렇군요. 턱 근육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진화가 아니고 안 쓴 거예요. 아니 옛날에 턱 근육을 너무 많이 쓰면 이게 두꺼워져서 이게 네. 또 못생겨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더 건강한 거예요. 아니 못생겨진. 못생겼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모양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바로 이제 그런 얼굴 때문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로만 페이스라고 있거든요. 네. 로마 귀족 얼굴. 네. 로마 귀족 얼굴들이 다 그렇거든요. 길쭉해요. 길쭉하고. 어. 네, 꺼져 있고. 혹시 조금 뭐. 조금 야하긴 하지만 뭐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예. 보시면 보상 예. 같은 그 귀족은 얼굴 이렇게 생겨 있고 예. 검투사들은 억세기 딱 생기고 예. 그렇죠 어. 그 얼굴이 좋은 얼굴이죠 억세기. 귀족 얼굴이 예. 좋은 게 아닌데 아. 그런데 평민들은 귀족이 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 얼굴을 동경했다고 해요 얼굴을 이렇게 네 떨어져 내려는 거 네. 아. 그 로만 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동경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왜 마스카라 진하게 발랐 다녔잖아요. 예. 19세기 말에 나 밤새 파티하고 노는 사람이야. 아. 눈꺼풀 꺼졌어. 내려앉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게 나와서. 예. 예. 그래서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더 좋게 생각해주고 예. 인정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 좋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숨 잘 쉬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얼굴이에요. 그럼 편안하거든요. 편안한 얼굴이 좋은 얼굴입니다. 뭐 넓든 갸름하든 뭐든. 네. 근데 이제 그런 편안한 얼굴들 보면 그게 적당히 넓어져 있다. 각도 어느 정도 이거 뭐 V란 이런 거 자꾸 생기는 거 결국 좋은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 이 오른쪽에 있는 책은 저기 193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네. 이름이 물건값이에요. 프라이스라는 분인데 치과의사인데 미국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오지 탐방을 다니신 분이에요. 이야. 그래서 문명과 접촉되지 않은 부족들을 만나서 사진을 찍고 입안 검사를 했는데 네. 보니까 문명이 접촉되지 않은 사람들 다 치열들도 고르고 충치도 없고 그분 오히려. 말씀이 하면 사람들도 다 또릿또릿하더라. 그런데 동네에 구멍가게 하나 생기고 가공식품 먹기 시작하니까 금방 치열들도 틀어지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 세대 이후로 충치들도 많이 생기고 예. 그리고 어리버리한 애들도 많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가공식품 뭐 이렇게 혐오론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도 저 그 프라이스 포텐저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뭐. 야.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기 말 그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뒤로 이 퇴화했다. 퇴화했다.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왜 SF 보면 화성인들 머리만 크고 턱 없고 이렇게 그려진 것들 네, 있잖아요. 그렇게 네. 돼가고 있는 거. 안 씹어서. 저건 안 씹어서 그렇다. 네. 그래서 그분은 영양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기준으로는 견고하게 씻지를 않아서 단 거 먹고 이러면 당연히 안 씹거든요. 예, 당분 많이 들어 있고 탄수화물 많이 들어 있고 정제된 음식들은 뭐 무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예. 이렇게 좁아집니다. 턱이 좁아져요. 네, 좁아져요. 좁아지니까 당연히 치아들이 들어갈 공간도 모자라고. 예. 콧구멍 저 연두색 저 부분도 좁아지고 코로 숨쉬기도 불편하고 좁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가설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근시가 50%가 넘어요. 네. 네. 아이들. 예. 자, 이제 얼굴이 좁아지면 앞뒤로 길어지겠죠. 네. 눈동자가. 아,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근시에 대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 근시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했겠어요? 진화적으로 뒤에 호랑이 오는 게 안 보이는데 앞에 호랑이 오는 게 안 보이는데 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어디 넷플릭스 영화 보니까 총잡인데 근시가 있더라고요 총 못 쏘죠 흉내만 내고 다니는 거죠 네.
근데 저 학교 다닐 때 60명 중에 근시 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안경잡이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저는 같은 비율로 지금 얼굴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우리 강호동 씨 같은 분 보고 근시일 것 같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셜록 홈즈 생각하면 안경 딱 걸치면서 좁고 긴 얼굴.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비염도 생길 것 같고 치열들도 틀어질 것 같고 당연히 좁아지니까 수면 모흡 이런 것들도 생길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혀 공간이 좁아지니까. 야. 그래서 이어져 있는 글입니다. 진짜 네. 이게 중요하네요. 엄청 엄청 연관돼 있는 게 많네. 서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얼굴 부분이 이렇게 복잡해요. 조그만 것으로도 많이 바뀌고 이게 모듈화돼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 레고 블록처럼 뭐 하나만 움직이면 같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 얼굴들도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다 다르고 쉽게 바뀌고. 아, 쌍둥이들 얼굴 바뀌는 게 그래서 그런가? 네. 아, 습관이 달라지고.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열심히 연구하신 분 중에 코르친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치과의사가 아니고 인류학자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책을 저렇게 쓰셨는데 인간 치열은 진화적 시간 관점에서 보면 아주 최근에 극적으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농업혁명이라고 그러죠. 만년 전에 농사지면서 정착하면서 이제 수렵 채취 시기를 지나면서 충치도 좀 생기기 시작하고 예. 이들이 틀어지는 게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심하진 않고 예. 이제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세대별로도 달라요. 아,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치열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입이 실제로 작아진다는 그 뜻인가 보네요. 예, 턱이 작아지는 거죠. 야. 그건 부드러운 음식이 가장 큰 많이 먹는 영향이다. 영향이 있고 또 뭐 비염 이런 것들도 문제일 거. 도시 아이들이 시골 아이들보다 더 안 좋아요. 더 부드러운 걸 먹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래서 치열. 그 우리 유전자가 우리의 예. 운명이 아니다. 바뀌어 습관이 예, 환경적인 요인이 뭔가 바뀌어서 우리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일본 분들 보시면 일본 분들 보면 치열이 고르지 않은 경우가 그렇죠. 많고 그게 뭐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일본 음식 일본 부드러운가? 음식이 정말 무르죠. 그래, 부드럽지. 뭐 이런, 일본 음식이 딱 부드러워. 가장 서양적인 음식을 가장 일본화 시킨 것이 카스테라 빵이거든요. 진짜 부드럽지. 네. 아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서양적인 재료를 가지고 부대찌개를 만들어 먹지만, 예. 일본은 이제 말 잘 못 알아들으니까 너 이름이 뭐니?라고 예. 들었대는 거죠. 이 빵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봤는데 나 카스테리아.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의 유전자를 표현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후성학. 에피제네틱이라고 부르거든요.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이게 예, 한 14년 전에 나온 타임즈에 나왔던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이게 이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피제네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지금 여기 불이 켜져 있잖아요. 이게 유전자가 표현된 거예요. 음흠. 전선이 배선돼 있죠. 예. 그게 유전자예요. 켜는 스위치가 있죠. 그게 환경입니다. 환경이라는 스위치를 켜면 어느 유전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표현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하고 네. 유전자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론들도 있고 유전자가 아주 그 표현되는 그 이제 단백질인데 얘들이 아주 융통성이 많아서 예. 어느 위치에 가면 또 뭐 그런 일들을 한다 뭐 이런 설도 있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후성학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환경의 변화가 유전 표현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게 일본에서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예. 신문에서 나온 건데 이 엄마들 골반 모양이 산모들의 골반 형태들이 지난 한 50년 사이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50년 사이에요? 예. 와. 그래서 그 저기 뭐 세장에서 이제 앞뒤로 기른 골반. 이 1960년대에는 8%밖에 안 됐고 대부분 둥글거나 옆으로 넓은 골반들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는 앞뒤로 기른 골반이 거의 반 가까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저기 좁아지면 이 골반이 붕어빵 기계예요. 그 속에 아이가 머리가 들어왔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아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뒤로 길게 나오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저 몸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난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제왕절개 수술도 많아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 기사에서 나온 주제는 10대 때 많이 걷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우려는 일본 아이들 10대보다 우리나라 10대들이 더 적게 걸어요. 일본 가보면 아이들이 그 교통비가 의외로 비싸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웬만한 많고 걸어다니고. 웬만한 걸어다니고 환승도 아주 복잡해가지고 더 많이 걸어야 돼요. 예. 불편해서. 예,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하철 버스 그거를 연계하고 막. 저희들이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체력 검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도 없어져서 예,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좀 운동들 좀 많이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초품화 예. 좋지 않다. 좀 예, 많이 걷고 뛰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이제 이가 삐뚤삐뚤한 게 많아진 이유들이 네. 네. 지금 결국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어요. 원인으로. 첫 번째는 음식이 바뀌었죠. 음식이 부드럽다? 음식이 네. 부드러워졌죠. 저 또 연식 나올까 봐 걱정이긴 합니다만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학교 앞에서 옛날에 칡뿌리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예. 직에다 칡을 캐가지고 오셔가지고 톡으로 예. 잘라주시면 어. 아, 10원짜리 한 토막 그거 씹으면 종이 씹고도 남아요. 애들 간식용으로? 네, 간식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놔두면 다음날 되면 딱딱해지거든요. 예. 또 어제 산 거 또 씹어서 예, 그랬던 기억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좋은 거네요. 좋았죠. 예. 근데 요즘 유원제 가면 칡집 팔잖아요. 집으로 짜서 주죠. 씹을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음식물의 형태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주스 마시고 자꾸. 예. 그 다음에 엄마들이 모유수유 하는 비율이 줄었죠. 그러다 보면 그것도 인공수유도 관련이 있어요. 예.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비염이 많아졌고 알러지 많아졌고 비염 그다음에 좀 전에 걷는 거 말씀드렸지만 네. 운동량이 너무 줄.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잘생긴 아이들 입천장이에요. 전이 때는 저희 은사님 그러셨어요. 동전 세워서 앞니 사이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들이 벌어져 나야 돼요. 벌어져 있어야 정상이. 네. 저기 벌어진 합이 한 6mm 정도 되면 연구치들이 잘 나요. 아유, 저럴 때 이쁘지 진짜. 세상에. 근데 저게 저런 아이들 보기가 저 사진 찍는 데 제가 거의 6개월 걸렸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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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어 있어요. 네. 전이 때. 그러면 연구치에 가면 다 틀어지는 거죠. 아, 예. 여유가 있어야 커도 예. 안 붙는 예. 거군요. 그런데 저렇게 되려면 저렇게 되려면 젖을 빨아 먹으면 안 되고요. 젖을 짜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거의 이해가 네? 안 되시죠? 예? 아이들이 엄마 젖을 빨아 먹을까요? 짜 먹을까요? 차이가 뭐죠? 빠는 건 일방적으로 음압을 걸어서 빠는 거고요. 그러니까 빨대처럼. 예. 짜는 거는 눌러 빼내는 거예요. 엄마 젖을. 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기억이 안 나요. 빨대로 빠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무슨 저 TV 프로에 뭐 새끼 계속 밥에 먹는 거 있었죠. 예. 강원도 어디 가서. 예. 거 염소 한 마리 주고 젖자 먹잖아요. 예. 저서 어떻게 짜요? 그 젖자 때 누르죠. 누르죠. 짜내죠. 어. 그 짜내는 거. 짜서 먹는 거예요. 눌러서 하는 거야? 예. 네. 눌러 짜내는 거. 그래서 이 나면 아프다 그러는 거죠. 그, 일방적으로 그냥 100% 빠는 걸로가 아니라 빨면서도 예. 짜는 거예요. 짜요. 예, 예. 짜야 돼요. 짜면 턱을 계속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혀가 입천장을 계속 눌러요. 제가 요 사진 다시 보시면 세상에. 예. 그 입천장에 이번 사진 있잖아요. 앞에 주름이 있어요. 주름. 네. 빨래판 같이. 저게 포유류의 특징이에요. 어디 어떤가요? 이 앞니 치아 뒤쪽에 보면 주름이 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울퉁불퉁 빨래판처럼. 예, 저게 엄마 젖을 잡는 거예요. 엄마 젖을 아기가 물고 혀로 누르면 짜지지. 딸까닥 결착이 돼요. 예, 기차 칸 연결하는 것처럼 예. 딱까닥 걸려요. 그때는 아이 우리가 아기 당겨내면 젖이 딸려 나와요. 안 빠집니다. 아이들이 딱 그렇게 결착을 하고 턱을 눌러서 움직여서 젖을 짜내는 거예요. 예, 네, 그거를 이제 입으로 빠는 예. 게 아니라 그냥 꽉 물고, 예, 저렇게 짜내요 움직여서 네. 짜내서 넘기는 거죠. 그런데 젖병을 쓰면 네. 그냥 일방적으로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그냥 빨기만 아, 쉽게 나오는구나. 짜내는 게 아니고 그냥 빨기만 하는 그만만 걸면 나오게. 요즘 소들 저소들 보면 유축기 달아가지고 그냥 빼내는 거예요. 짜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엄마들도 가끔 유축기로 젖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마사지를 해서 빼내시는 게 더 턱 근육을 어렸을 때 발달시키기 그렇죠. 기회를 놓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 젖을 먹는 게 좋겠다. 야, 껌 씹는 게 엄청 좋은 거네요. 껌 씹는다. 네, 그 얘기도 예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젖병을 최대한 엄마 거랑 유사하게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 저도 사실 그게 제 네. 남은 여생의 네. 숙제 아닐까 싶어요. 네. 아빠가 차고 먹는데 엄마 젖과 똑같은 효과 나오는 걸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그게 적절하게 아이가 눌러 짜내지 않으면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 쉽게 안 나오게. 예. 하면서도 그 기능을 살려주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빨지 않게 하려면 오히려 양압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계속 빨만 전만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네. 이유식을 해야 되는 게 또 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예.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 네. 7개월 된 아이예요. 예. 손으로 먹죠. 예. 저 오른쪽은 뭐 이만한 손가락 같이 생긴 고기 먹는 거예요. 예. 먹습니다. 7개월만 돼도 고기. 예. 질근질근 씹어서. 예, 씹어서. 예. 같은 아이. 근데 뭐 같은 아이. 이게 뭐가 차이가 있네? 아이가 손으로 먹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식을 숟가락으로 먹이는 거예요. 아, 해서 먹이는 거야? 예. 왜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되게 그게 죽을 먹이거든요. 네. 그렇지, 그렇지. 죽. 죽을 먹이죠? 죽을 먹이는 거는 젖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젖과 음식, 우리가 씹어먹는 음식은 전혀 달라요. 아, 씹지 않게. 그럼 아이가 기어다니는 거하고 걷는 것이 다른 것처럼 예. 씹는 거를 가르치려면 고형식을 주셔야 돼요. 딱딱한 거? 예. 아, 그렇다고 뭐 돌덩이 딱. 같은 걸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씹어야 씹을 되는 수 거. 있도록? 예. 그게 이가 없어도 씹을 수 있어요. 단,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냐? 저렇게 아이가 앉을 수 있을 때. 네. 자기 힘으로 앉을 수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젖혀놓고 먹이시면 안 돼요. 걸려요. 아이가 반듯이 앉아있을 때는 조금 큰 거 먹어도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삼킬 수 있어요. 아, 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아이 때 배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씹는 네. 거를 할 수 있도록. 이 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씹는 것 하고. 젖대고 나서 바로 그냥 어른 먹는 것들 그냥 줘야 되겠네요. 젖을 떼지 않아요. 젖대는. 이유식하고 젖 먹는 것을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다가 이제 윗니 아랫니 나서 어느 순간 아기가 엄마 젖을 세게 물어서 한 대 맞는 때가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한 대 맞습니다. 젖먹이면 깨물거든. 이가 나서 깨물면 엄마 젖이 사정없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애를 치게 돼 있어요. 애 안 때린 엄마 나와봐 그러면 인공수의 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한 대 맞아요. 정말 아파서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이유를 하는 게 좋은데 아이들마다 좀 시기가 다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유 시기도 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씹는 연습을 많이 한 아이들은 금방 이유를 잘 해요. 그러니까 걷는 거 연습을 잘한 아이들은 다시 기지 않아요. 네. 걷게 되면 걷거든요. 잘 씹어 먹는 아이들은 빠는 거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쓰는 근육들이 전혀 다르거든요. 예. 이건 이제 아이 주도형 이유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예,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저기 저러면 턱이 발달하고 뭐 이, 예, 치열이 혀가 입천장에 잘 올라가 붙게 되고 치열이 고르라지고 예. 고르게 되고 네. 뭐 잘 크는 거죠. 예. 입을 숨 쉬는 것도 당연히 막아주고 입을 벌리지 않으니까 근육이 생겨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좀 성인이 됐는데도 내가 조금 씹는 게 잘 안 된다. 나 혀도 잘 씹고 볼도 잘 씹고 이런 분들은 넘어지는 분이랑 똑같아요. 돌부리 걸리는 거나 이 걷는 거하고 씹는 거가 아주 비슷하게 독특해요. 우리 인간한테. 물론 다른 동물들도 같습니다만 걷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볼과 혀를 씹지 않고 이 치아 한가운데로 올려서 그걸 다진 다음에 먹는 혀 한가운데로 모아요. 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쉬는 숨이 0.6초 만에 그거를 딱 삼키는 거예요. 그거를 예. 의식하면서 하시는 분이 별로 없죠. 반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그게 잘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연습을 따로 하셔야 돼요. 예. 천천히 꼭꼭 씹는 거를. 그래서 그 제가 소개 이 책이 제가 찾아보니까 절판된 것 같은데 한번 네. 읽어볼까요? 예. 잘 씹어야 된다. 껌만 씹어도 머리가 좋아진다. 예. 이야.
이제 이분은 저랑 가, 저쪽 얘기가 아니고 뇌가 가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씹으면 버려. 왜냐하면 우리가 뇌에 기계적인 자극을 주는 유일한 거예요. 사실은 청각이나 후각들 기계적인 자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합니다만 씹는 것처럼 뇌에다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기억해야 되거나 뭐 이럴 때 껌 씹으면서 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꼭꼭 씹어가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야, 저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학교에서 다닐 때 시험 볼 때마다 껌 씹으면서 시험 봤어. 그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버릇 없다고. 네. 아, 그런데. 근데 잠도 잘 깨고. 예, 맞습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예, 느낌이더라고요. 예, 예, 진짜로. 예. 턱이 아파. 아, 그렇게까지는 이제 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플 정도까지 씹지 마시고. 또 하나는. 예. 지금 시판되는 껌 하나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예, 두세 개. 통통이로. 네, 두세 개 씹어야지. 통통이로. 예, 우물우물 씹을 수 있게. 가능하면 그리고 좌우를 나눠서 잘 씹으시면. 한쪽만으로 씹지 말고. 씹지 않으시고. 알겠습니다. 껌 많이 넣어서 입에 풍선 껌 우거우거. 아 근데 이제 설탕 들은 것도 안 되고요. 무설탕. 네, 자일리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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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자세예요. 자세. 예. 네, 이제 지금 앉아 계신데 네. 저도 가끔 틀어집니다만 원래 우리가 꼬리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예. 예. 꼬리는 없어지고 꼬리뼈는 남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앉을 때 꼬리를 뒤로 하고 앉아야 돼요. 꼬리 뒤로 하고 앉는다는 게 무슨 꼬리 깔지 않고 앉아야 된대요. 자, 우리가 흔히 소파 자세 이렇게 앉아 보시면 네, 꼬리뼈가 바닥에 닿죠. 아, 네, 꼬리를 까는구나. 예. 예. 그리고 한번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예. 꼬리를 뒤로 보내고 앉아 보세요. 네. 자, 네. 두 개를 다시 비교합니다. 네. 혀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리 깔고 앉으신 거하고 네. 꼬리를 뒤로 하고 앉으신 다음에 내 혀가 어디에 있을까? 혀가 뒤로 가네요. 이렇게 있을 때는. 혀가 입천장이 아, 뭐죠? 혀, 그러네요. 그 혀가 그래요? 입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혀가 내려앉으면 턱이 좁아지는데. 그러네. 왜 그렇지? 혀가 안 내려오네.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무너지면 혀가 제자리에 가지 못하고 혀가 제자리에 못 있으면 쪼그라들어요. 볼 힘에 의해서. 왜 그럴까? 이 뭐 똑바로 서 있어서 혀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혀가 약간 미스테리한 애예요. 혀가 입천장. 예, 혀가 우리가 보통 이 얼굴 하반부를 이루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보면 물고기 네. 아가미에서 온 거거든요. 아가미에서 왔는데 혀는 팔다리처럼 이렇게 몸에서 올라온 애예요. 조금 별난 애고요. 신경집에도 여러 개가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혀가 공중에 떠 있는 근육이거든요. 대부분 근육들은 뼈 끝에 붙어 있는데 얘는 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혀 끝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혀의 끝이 붙어야 되는 것은 입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 그래서 자세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자세. 예. 이 다음 사진 보시면 야, 진짜 신기한 게 많네. 똑바로 쓴 애와 예. 저게 스마트폰 위치도 보는... 다르고 예? 예. 목의 자세도 다르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저희 치과 대기실에 앉아 저러고 있어서 제가 찍었는데. 놈 자식. 요즘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저렇게 네. 하고 있겠죠. 예. 네. 스마트 뭔가 보고 있는 거죠. 스마트. 정말 안 좋은 자세네요. 그렇죠. 아. 저게 어느 정도로 안 좋으냐면 예. 다음 사진 볼까요? 예. 네. 많이 안 좋아요? 우리 머리 무게가 예. 볼링장 가면 이제 볼링공 골로 칠 때 머리 무게로 고르세요 그러거든요. 재보지도 예. 않지만 예. 보통만 10파운드 정도 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4, 5kg 정도 나가요. 예. 우리 머리 무게가 이게 반드시 직립돼 있으면 그 정도 무게인데 네. 얘를 15도만 수그리면 3배 정도 가까이 무게를 느끼는 게 예. 예. 무게가 무거워짐. 그게 수치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30도만 돼도 3배 정도 되거든요. 예. 3배 무거워지니까 이, 그 머리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뒤에 있는 승모근이라고 하는 곳이 계속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면 여기 누르면 아프고 결리고 이제. 근골격계 질환 그거 자세하고도 관련 있는 거예요? 뒷목이 그렇죠. 아픈 게?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 보면 항상 중력에 일치되게 있어야 됩니다. 앉아있을 때는 귀, 어깨, 골반이 네. 수직 똑바로 있어야 그리고 무릎은 직각 안 무거운데 예. 근데 그걸 수그리면 이제 어딘가 보상적으로 그 머리를 무게를 견뎌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뭐 책을 읽거나 뭘 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면 대로 뛰고 놀고 그래야지. 그렇죠. 뛰고 노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공부 안,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원래 별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공부가 문제였네. 예. 예. 특히 요즘처럼 뭐
인공지능이 많이 그럴 때는 정말 노안이 왔을 때도 좋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대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내밀면 네. 마스크 쓰고 이 귀 잡는 끈을 잡고 얼굴 내보내 보면 당겨지잖아요. 예. 우리 피부와 근육이 우리 얼굴을 뒤로 당겨요. 예. 고개를 내밀면 얼굴이 못 커요. 못 큰다는 게 앞으로 뭐예요? 못 자라고 뒤로 잡고 눌리는 거예요. 마스크 당기는 것처럼. 여기서 당긴다. 이렇게 내미시면 이 피부가 당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굴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작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당겨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뒤로 좁아지니까. 당겨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좁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혀가 어떻게 되겠어요? 혀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뒤로 기도가 작아지고. 그래서 자세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코골이나 수면무호흡들이 있으세요. 네. 우리나라에는 아주 높으신 분들 좀 그러세요. 네. 그거를 이제 설명한 이론들이 있는데 네.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네. 예.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 네. 내밀수록 이 피부와 이 근육이 뒤로 당겨지니까 얼굴이 못 자라고 얼굴 형태가 바뀌고 얼굴 형태가 바뀌고 쪼그라드니까 숨 쉬는 게 힘들고 숨 쉬는 게 힘들면 또 내밀어요. 더 내밀어요. 내밀면 숨 쉬는 게 좀 나아지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네. 얼굴이 점점 변형들이 오게 돼요. 박사님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조금만 빨리 해주실 거예요. 이것만 하고 끝낼까요? 네, 네. 아니 아닙니다. 뒤에 또 있긴 있어서 예. 이제 좀 빨리 가보죠. 이제 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외양간과 소. 저 사람 책에다는 호랑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 혀가 큰 게 문제예요. 우리가 소고기 특수부위 파는 데 가면 우설 거기 근육뿐이잖아요. 네. 사람은 저 노란색처럼 지방이 많아요. 다시 봅시다. 예. 노란색 부분이 지방이에요. 기름기. 예. 아, 혀를 자르면 저렇게 지방이 많아요? 잘라서 보면. 그래서 혀를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혀 운동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지방을 줄여야 된다? 네. 소가 그렇게 근육만 있는 거는 종일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이때는 하루 8시간 정도 씹었을 거로 보는데 요즘 2시간도 안 먹거든요. 아, 혀도 근육이니까. 네, 그래서 껌 좀 씹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인슈타인 혀 유명하죠. 자, 이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혀 운동 포함해서 입을 가장 크게 벌립니다. 아. 아. 그다음에 입꼬리가 제일 뒤로 가도록 이. 이. 입술이 가장 앞으로 나가게 우. 우. 혀를 앞으로 가장 내밀어 보세요. 배. 아. 이걸 아, 이, 우, 배 체조라고 그래요. 이것도 체조를 해야 돼요? 아, 이, 우. 지금 딱 해보세요. 그 딱 다물어 보세요. 혀도 아, 올라갔죠. 어, 아, 그러네. 그리고 침이 쫙 나오잖아요. 네, 침이 나와요. 자, 요걸 하루에 10번씩 3번. 어. 남들 보는 데서는 하지 마시고요. 아인슈타인 정도 돼야 저 할 수 있습니다. 남 보는 데서 놀리는 줄 아니까 그거를 하루에 30번 화장실 가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닦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입을 다무시고 네. 입을 다무시고 어금니를 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신 다음에 입술은 떼세요. 그리고 침을 삼켜보세요. 아, 어려운데요? 네. 언제는데? 침 삼켜지는데 왜? 이 프로님 좀 그나마 나으시고 내편이 좀 어려우세요. 네.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잘 삼키는 게 좋은 걸? 예, 네, 이게 삼키는 거가 돼. 이게 어딘가 우리가 삼키려면 밀봉이 얻어져야 돼요. 막혀 있어야 삼키거든요. 예? 네. 근데 입술로 하는 것보다 저 뒤에 아까 제가 연구개와 혀 그 있는 부분이 막아져서 삼키는 것이 요 뒤에 후두개 훈련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 요 뒤에 입은 예. 벌리면서도 삼켜 봐라. 예. 아, 이 안쪽에서만 예.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신호 대기하실 때 이렇게 해보시고. 오, 네. 어려운데? 힘드세요. 오, 어려운데요? 저는 금방 아세요. 저분이 힘드시다?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사례도 잘 걸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그 사례 들러서 돌아가세요. 70% 정도.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 편인가 봐요? 근데 제가 입으로 안 쉬고 코로 쉬었으면 진짜 얼굴이 정말 더 잘생겨졌을 것 같은데. 얼굴이 억울하다. 아니, 전 뭐. 입으로 예. 숨 쉬는 사람 중에는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뭐, 예, 예. 그리고 뭐. 예. 아주 이제 모던하신 얼굴인 거죠. 예. 예. 와, 예. 진짜 억울하다. 몰랐네. 그래서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입의 기능 중에 이제 발음하는 기능 있잖아요. 네. 예. 또 빨리 하는 발음, 네 개. 파타라카. 파타라카. 요거를 10초에 한 20번 정도 하시게 연습을 해보세요. 파타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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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라카. 이걸 좀 짬짬이 하시면. 네. 파타라카. 발음 연습이 된다. 네. 발음 연습되지만, 그때 쓰는 혀나 이런 것들이 요, 예, 일반 기능들도 도와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늙는다는 거는
중력에 지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중력에 이기지 못하다가 일어나 앉고 서고 걷고 뛰고 하면서 중력을 극복해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중력에 굴복돼서 이렇게 쳐서 내려가게 돼서 노쇠 됩니다. 전 나이랑 관계없어요. 내가 중력에 굴복하면 노쇠되어 가는 것이고 중력이 정하고 있으면 아직도 괜찮은 거고 활약하고 있는 것이고 생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들으신 여러 연령대들이 계시겠지만 내가 그러네. 중력에 한번 잘 정하면서 살아보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린 결론입니다. 야, 오늘 진짜 재밌네. 파타라카. 나 이거 어렸을 때 좀 우리 박사님 만났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저희 아이들도 그래서 사실 잘 못 키웠어요. 이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저 언니 어렸을 때 진짜 비염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네. 네. 그래서 병원도 한참 오래 다니고 있거든요. 네. 답답해서. 예. 그 이후로 입으로만 숨쉬었는데. 지금은 비염 괜찮아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죠. 예.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네. 야, 입을 닫고 입을 닫고 지갑은 열고 지갑은 열든 말든 네. 일단 입부터 닫자. 입은 닫고 코로 숨을 쉬어라. 네. 그리고 항상 혀끝을 입 천장에 붙이고 있고 되어 있도록 하고 꼬리를 깔고 앉지 말고 꼬리를 깔고 그렇지 자세를 잘 해라. 그리고 내가 좀 못생겼다 싶으면 책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코로 숨을 쉬어라. 입을 네, 입을 언더스탠딩만 보자. 똑바로 봐라. 똑바로 이렇게 공부 앞에 드립니다. 앞에 거치대 놓고 보면 되는 거죠. 권하면 이렇게 숙이고 보는 거는 좋지 않고요. 네. 혹시 뭐 앉아서 봐야 된다면 폴더처럼 몸을 이렇게 접어서 이 엉치를 뒤로 빼고 아예 팔굽으로 무릎에 지지를 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참 화장실 앉는 자세, 화장실 네네. 자세. 근데 이렇게 등, 하지 말고. 등을 구부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꼬리를 뒤로 내밀고 걸어 다니실 때도 꼬리를 뒤로 내밀고 화장실 사실 이제 제가 치과에서 진료실에서는 이런 얘기 다 못하거든요. 네. 저도 뭐 치료하기 바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래서 치아랑 관련된 우리 또 얼굴이랑 관련된 그런 것들 전체 건강이나 외모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세철 원장님은 교정과는 아니신 거죠? 네. 그런 대신 저는 성장을 하죠. 성장. 그렇지. 내가 보기에 교정과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실 거예요. 교정과 선생님들이 왜 시장에 넣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치과들이 열심히 이따끄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러게. 말씀을 드려도 시기를 놓치거나 뭐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소아과 전문의 네. 이재천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